안녕하세요 여러분, 스완입니다. 어그로 아니고요, 진짜 채널이 바뀝니다.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이렇게 채널이 좀 꾸준히 크고 있는데, 그동안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평소 같지 않은 제목으로 공지를 올리게 됐는데요. 일단은 조금 컨텐츠 측면에서는 남자의 화장대라든지 시리즈성으로 갈 수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뭐 기존에 하는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이슈템을 리뷰하는 컨텐츠들,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재생 목록으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컨텐츠는 좀 그렇게 정리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품을 리뷰하는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브랜드의 지원을 받아서든 아니면 제 사비로든 제품을 좀 보내드리고,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, 그리고 그런 리뷰들을 또 우리가 다 같이 라이브로 또 보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,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, 뒤에 불 좀 끌까요? 좋네요.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. 사실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, 사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이버에 비욘드 그루밍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저만 가입되는 카페가 하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체험단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뭐 관리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리뷰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게시판들을 만들어 놨어요.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아, 그리고 이 비욘드 그루밍이라는 이름은, 사실 제가 그루밍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그루밍이라는 말이 털관리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, 우리는 털관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사실 비욘드 그루밍이라는 이름이 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비그룸이라고 줄여서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, 다른 더 좋은 약자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. 그래서 앞으로 그 카페랑 이 채널이랑, 사실 좀 패션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? 같이 연동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카페에 또 컨텐츠 제안 게시판이랑 리뷰 요청 게시판을 만들어놨어요. 거기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제안해 주시고 싶은 컨텐츠나, 사실 구독자 메이크업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시는데, 제가 여기가 장소가 아무래도 본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고, 제 작업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한 내년까지는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, 그렇게 되면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게시판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고, 이 카페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긍정적인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래서 체험단 한다는데 언제부터 하냐? 오늘부터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할 제품은요, 바미어라는 브랜드의 스틱 파운데이션 제품이에요. 남성용으로 스틱 비비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거 봤어도 제가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나온 거는 처음 보는데, 구독자분이 제가 한 구독자 2,000명일 때 연락을 한번 주셨었어요. 영상에 써달라는 게 아니고 제품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. 그래서 저랑 되게 긴 메일을 주고 받았었는데,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제품을 단타로 치고 홍보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브랜드를 좀 키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고,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조금 일찍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, 파운데이션 치고 성분도 굉장히 순하고요, 뒤쪽에 이렇게 퍼프가 내장된 편리성까지 굉장히 좀 보장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번에 첫 체험단으로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디로 지원을 하냐, 여기 댓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카페에 제가 공지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. 거기 보시면 일정이랑 신청 방법 같은 거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원해주시면 되고, 이번 주 일요일 밤까지만 지원을 받을 겁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가서 지원해주시고, 이 체험단 콘텐츠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싶거든요.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지원해주시고, 좀 퀄리티 있는 리뷰들 막 엄청 길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막 너무 좋다 좋다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솔직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, 그래도 좀 정성스러운 리뷰들 많이 남겨주시면 이 체험단 콘텐츠를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, 앞으로도 이 채널 여러분들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,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